오늘의 요리 유자소스 로스트 치킨을 다시 살펴볼까요? 유자소스 로스트 치킨은 먼저 닭다리는 앞뒤로 깊게 칼집을 내줍니다. 기호에 따라 닭날개에 칼집을 내서 사용해도 좋아요. 우유, 생강가루, 설탕, 소금, 후춧가루를 섞어 밑간 양념을 만든 뒤 닭다리를 버무려 20분 정도 재워줍니다.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밑간한 닭고기, 로즈마리를 넣어 앞뒤로 3분 정도 구워주세요. 닭다리 겉면이 노릇해지면 팬 뚜껑을 덮어 20분 정도 익혀줍니다. 블랙올리브, 그린올리브는 반으로 썰어주세요. 유자는 껍질째 얇게 썬 뒤 실을 제거해줍니다. 간장, 물, 청주,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 유자청, 물엿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그린올리브, 블랙올리브, 미니 양배추, 방울토마토를 볶아줍니다. 여기에 얇게 썬 유자, 소금을 넣어 살짝 볶아주세요. 달군 팬에 소스를 넣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구운 닭다리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그런 다음 볶은 그린올리브, 블랙올리브, 미니 양배추, 방울토마토, 유자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유자소스 로스트 치킨 완성! 오늘의 요리 유자소스 로스트 치킨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본 유자소스 로스트 치킨이었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오늘 선생님께서 먼저 만들어주신 닭다리로 만든 유자 로스트 치킨을 한번 같이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드릴까요? 자, 네. 요런 닭다리 이렇게 손으로 들고 우걱우걱 먹어야 더 맛있거든요. 자. 소스 간이 잘 배었네요. 잘 배고요, 선생님. 그리고 일단 처음에 이 닭다리에다가 칼집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양념도 그렇고 맞아요. 이 유자청의 소스가 더 깊이 배인 것 같아서 아까 요리할 때보다도 이 먹었을 때 입 전체에 풍기는 소스 그 유자향이 더 강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드시고 네. 채소도 한번 유자향을 맛보시라고. 예. 거기에도 유자가 향이 들어갔어요. 와. 과일인데. 그리고 유자 껍질이거든요. 네. 네. 어때요? 와. 여기에 기름기와 그리고 이 유자의 향기가 함께 배우다 보니까 그냥 쑥쑥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닭고기를 먼저 아까 저기 한번 재놨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기름기도 쑥 빠지고 하다 보니까 부드럽고 닭이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더 고소하고 담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네. 제가 만든 네, 제가 하나 집어드릴게요. 예. 네. 아, 이게 맛있게 생겼네. 닭날개 이거랑 채소랑 사실 이 닭날개 안에는 네. 두 개의 뼈가 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드시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제가 그 치킨 동호회 여러분들한테 배운 게 있는데 여기 뼈를요 네. 나사 잡듯이 잡고 네. 돌려요. 어, 아세요, 선생님? 어떻게 알고 계셨죠? 뼈 빼는 방법. 네, 이렇게 네. 해서 이걸 나사 잡듯이 이렇게 돌리면 네. 하나 빠지고 여기도 이렇게 두 개 빠지고 야, 오늘 잘 안 되네. 이제 드시면 돼요. 긴장되나 보구나. 자, 제가 한번 네. 추노 같지 않나요, 제 손이? 자. 이 닭 날개에 기름기가 조금 지방이 좀 더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닭 다리보다 조금 더 고소한 느낌이 좀 있어서 혹시나 아, 나는 그래도 퍽퍽한 살이 좋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닭가슴살로 요리를 하셔도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담백해요. 역시 닭은 네. 어느 부위를 먹어도 맛있어.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제 손 보세요. 맛있어. 자, 선생님. 네. 정말 한 주 동안 네. 이렇게 맛있는 요리 또 맛있는 레시피를 네. 즐겁게 알려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번에 또 좀 시간 되시면 네. 저희 최악에 놀러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특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의 요리 꼭 도전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주인공
이재훈 셰프의 특별한 날을 위한 품격 있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